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요 순두부 찌개 뭐 이런 건 아니고요, 초당 순두부라고 해서 이거 마트 가니까 또 이제 요거는 그 뭐야 얼마 안 남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샀는데, 예. 이거는 그냥 넣고 끓이면 됩니다. 안에다 넣을 거는 뭐 이렇게 막 보시면 뭐 새우도 있고 한데 그냥 넣고 끓여가지고 그 뭐야 간장만 넣고 해도 되고요. 뭐 집에 뭐 새우나 파 이런 거 있으면 같이 넣어도 좋고요. 예. 아, 예, 마룡님 반갑습니다. 일단은 자를게요. 마룡님 오랜만이죠? 어제도 막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안돼 안돼 안돼. 그렇게 되죠. 그렇게 되죠. 그럼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. 하여튼 예, 반갑습니다. 여기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. 이제 플렉스 TV에서 누가 뭐 채팅창 같은데 뭐. 제가 바로 지금 못 봐가지고 요리하느라 요것만 하고 볼게요. 남는 거 없이 이렇게 잘 짜가지고. 원래 다 흘러가는데, 아이고. 아이씨. 다 흘러버렸네. 그럼 이제 일단은 불을 켜고요, 여러분들. 그리고 여기 좀 닦을게요, 여러분. 저기 가스레인지 닦았는데. 그러고, 예. 그 뭐야 예 저기 또뭐 트윈스님 이렇게 돌려서 욕을 했는데 저거 다 신고 되는데? 아니 욕이 아니구나. 2014 죄송합니다. 아나 욕인 줄 알았어. 아예 트윈스님 죄송합니다. 뒤에 뺑끗해. 욕인 줄 알았어. 2013년이었구나. 난이10 땡땡 년인 줄 알고 봤어. 죄송합니다. 욕인 줄 알았어. 나 이상한 사람 같겠구만. 네, 그리고 저기 뭐야 플렉티비에 추천 감사하고요.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건새우도 넣고 파도 좀 넣고. 네. 창피하네 이거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트윈스님 예, 채팅 감사하고요. 2013년 보니까는 제가 유튜브에 요즘 올리는 그 2013년 먹방 보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소금 살짝 넣고요. 간 해야 되니까 소금 살짝 넣고 그리고 간장은 다 끓고 넣어도 되고요. 지금 넣어도 되고 편하게 이렇게 이러면 끝이죠 이제. 여기다 표고도 넣을까? 표고도 근데 이게 뭐 방법이 이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. 향공비라 하죠 이게. 네, 방법이 좀 없던데. 그 라이브로 방송하려면은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요리를 따로 이제 부분 녹화해서 편집해서 올리면은 이렇게 안 하는데 라이브로 하려면은 제 동선하고 보면 이게 잘 맞더라고요. 요리하는 것도 자세히 보려면. 요거는 표고버섯. 표고버섯도 이렇게 그 뭐지 손질된 거 팔거든요. 없어요 이게 없어요. 그런 거 내돈 내세요. 왜 넣고 근데 좀 창피하네요. 약간 나 욕인 줄 알았어. 2013년 욕을 봤어. 캡처하려고 딱 반 자르니까는 욕이 아니야. 요 후추는요 제가 좋아해서 후추 여러분 이제 맛있게 끓이면 됩니다. 여러분 간장은 좀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. 이제 일반적으로 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을 소금으로 하고 그죠?
간장은 생맛 나는데 요거는 이제 간장으로 좀 간을 하는 것 때문에. 간장은 조금만 넣을게요. 또 이러면 끝이에요, 여러분들. 아, 진짜로. 됐습니다. 이러면 이제, 담백하고 짭조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냥 순두부, 이거 초장도 넣어가지고, 그것만 해도 되는데, 이것저것 뭔가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. 사진 좀 찍을게요, 여러분들. 우리 이제 이거 끓는 동안, 이제 반찬들을 준비하면 됩니다. 아, 후추 다죠. 아, 저는 후추를 좀 향이 좋더라, 향이. 이거는 그 고두를 빼기 미침. 이거 이제 여기서 좀 줄여서 보는 이게. 이게 다 세면 이게 또 넘쳐가지고 고들 빼기 무침은 이제 밥도둑이 밥도둑. 이제 오늘부터 다시 또 열심히 방송할게요. 아, 내가 어제는 막 도저히 방송 못하겠더라고. 힘들어가지고 어제 컨디션 너무 안 좋았어요. 어디 나가고 막 그런 게 아니고. 아, 샤워 왔어요? 그럼 한번 이제 또 인사하고 바로 샤워하러 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. 저기 뭐야? 방계형님이라고 인사하고 바로 샤워하는 그분. 김치야, 김치. 옛날 먹방 좀 올리니까 좀 괜찮나요? 뭐 요즘 좀 옛날 먹방 올리니까는 예전 시청자분들 좀 찾아오시는데. 별로인가? 이거는 이제 저번 주에 한 그 계란이 핀 소세지인데 이거 그냥 담가놨어. 저는 이제 혼자 사는데요. 혼자 살아서 혼자 먹더라도 이렇게 반찬통 그대로 안 먹고 따로 다 담아 놓습니다. 그게 맞는 거죠, 그죠? 귀찮다고 이제 반찬통 그대로 먹으면 안 돼요. 반찬 오래 보관도 못 하고 침 섞이니까 오래 보관도 못 하고 위생도 안 좋죠. 아, 그래? 아, 저 레이님도 그죠? 옛날 먹방 그거 찾아오신 맞죠? 오랜만에 최대한 많이 올리고 옛날 영상들 다시 나도 좀 축도 좀 생기고 그러더라. 일단 1도 잠깐만요. 이거 동영상. 네, 끓고 있고요. 네, 조금만 더 끓으면 조금만 더. 네. 그 뭐지? 옛날
대화 내용도 옛날이잖아요. 그러니까 좀 옛날 생각나고 한참 아케이지 얘기 많이 했는데 그때 아케이지라는 MMORPG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아. 아, 그거. 아, 다시다랑 굴소도 많이 써요. 요게 다시다. 왜 다시다? 다시다. 미워. 굴소스는 냉장고에 있고, 치킨스톡은 안 써요. 그냥, 다시다. 그죠? 이거는 이제 적절히 쓰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죠. MSG. 근데 MSG는 인식이 좀안 좋잖아요. 안 좋을 필요가 없는데. 식약청에서 평생 먹어도 무해하다고 발표했고, FDA인가? 거기서도 막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는 괜찮다고 그렇게 했는데. 왜 그런지. 이거는 모 PD가 MSG 넣으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해가지고. 그래서 저도 일부러 막 MSG 넣으면서 요리하거든요. 일부러 더 넣어. 왜냐면 그 이미지를, 그니까 개선되는 데좀 도움이 되고자. 안 넣어도 요리 잘해요. 지금 넣을까? 지금, 다시 안 넣을게. 이거는 다시 안 넣어도 돼요. 안 넣어도 되는데, 넣으면 더 맛있겠지. 소고기 할 때, 조금 넣을게. 지금 넣을까?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순두부 맛 그대로 먹는 거기 때문에, 다시 안 넣어도 됩니다. 완성. 간단하죠, 여러분? 아침, 국밥 같은 느낌으로. 짜잔, 예, 완성. 초당 순두부입니다. 아, 조개가 다 있다. 예, 맛있죠? 조개가 다 있다. 사진 좀 찍을게요. 저는 그냥 소고기 다 있다. 화면 돌려서 볶아 먹을게요.